지금 노인정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그죠? 네, 계단이 이제 어른들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들죠, 그죠? 네. 네. 이게 요 최근에 이 손잡이를 만들어 놨지만은 어르신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잘 잡지를 못하신다, 그죠? 있으니 그나마 좋긴 한데요. 네. 할 만큼 네. 어른들 힘이 안 돼요. 네, 네. 지금 이렇게 사고도 여러 번 나셨습니까? 네. 경무당이, 네, 경무당이 1층에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, 네. 당초에 좀 잘못되었다, 그죠?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2층에 지금 남자 경무당, 여자 경무당이 있다, 그죠? 이게 지금 1층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.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근데 네. 이제 여유가 넉넉하지는 않아요. 네. 어떤 설비 관계도 있고 지하에 무슨 설비도 있고 아 그렇다 그죠. 네, 어린이집도 있고 해가지고 구조상 좀 바꿀 수가 없다 그죠. 현재는 그죠.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. 네. 할머니들이 좀 많이 다치셨겠네요. 좀 많이 다치셨죠. 근데 네. 지금 원하는 게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네. 원한다고 다 될 수는 없지만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. 계단 부분이. 네. 네. 특히 할머니들은 그 이제 그 똘똘이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올라올 때는 또 그걸 못 들고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밑에 놔둬야 된다 그죠? 여기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네. 잡고 올라오시는 거죠? 거죠. 네. 외부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법? 외부로 그것도 설치해 봤는데 그것도 여유치가 않아요. 불락하면 네. 뭐 여기 공간이 뭐 위에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밑에도 맞아. 있어야 된다고 네.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. 네.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뭐 위에 부분, 밑에 부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절실해요. 어르신들 지금 육주봉에서 제일 절실한 부분이 이제 노인정을 좀 1층으로 좀 내리는 거다, 그죠? 그래야 어르신들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겠네요. 어린이집은 지금 1층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, 그죠? 그렇죠. 예, 맞아요. 예. 애기들이다 보니까. 예. 그리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. 경로당이 있기는 있지만 2층에 있으니까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네요. 많이 불편하죠. 예.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계시잖아. 그죠? 네. 예. 하여튼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